음력설을 맞아 열리는 빛의 향연 루나 페스트가 2월 1일부터 5일까지 밴쿠버 아트 갤러리업 행사장에서 바다의 보물이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루나 페스트는 아시안 캐네디언 특별행사협회가 CIBC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연례 행사로 아시아 문화를 캐나다 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특히 다양한 조명으로 꾸며진 랜턴 아쿠아리움은 바닷속의 보물들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니모와 해파리 등 다양한 물고기들에 있어 바닷속을 탐험하듯 좋아하는 보물을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루나페스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C3 소사이어티의 스티브 김 회장은 아시안 캐네디언의 특별 행사인 루나페스트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이번 행사에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We thought that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to showcase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s, arts and crafts, and essentially educate people about Korean Lunar New Year's as well. 루나페스트는 차이니스 뉴이어 행사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한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력설은 중국만이 아닌 한국에서도 큰 명절로 즐기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캐나다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캐나다 문화 행사에 우리 한인들의 적극적인 활약도 기대됩니다.